러시아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퍼즐 조각을 맞춘다든지 이 구슬로 목걸이를 만드는 것과 같은 너무나 평이한 그러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피실험자들이 퍼즐도 맞추고 구슬로 목걸이도 만들고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스톱! 멈추세요! 갑작스럽게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이미 완성한 일보다는 미완성의 상황들, 하지 못한 부분들, 이거를요 두 배 이상 이 피실험자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표의식을 갖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 목표의식을 갖는 존재,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미완성이 되고 내가 도전하고 시도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것이 깊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심지어는 나 같은 놈이 원래 그렇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그분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인생 살아가며 성취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자. 깐느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을 석권했던 유명한 영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생충.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아버지는 하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좌절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개똥철학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근데 아들이 앞날을 계획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놔버리고 살아갑니다. 상황에 그냥 맡겨버려요.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도외시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리고는 무대책이에요. 무계획입니다. 이거 신앙 좋은 건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삶이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도. 여기서 경영은요 계획입니다. 플랜. 무언가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 양육이든 계획은 누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의지하며 내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시점으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명령입니다.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아주 고도의 통치와 경영을 맡기신 겁니다. 중소기업 하나를 경영을 해도요, 아니
가정 하나 꾸려나가도요,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제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노후 문제도 그렇고 우린 다 계획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온 세상 만물을 이건 다스리는 일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인간에게 계획하는 능력, 그리고 창조적인 정신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주도적인 모습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계획해야 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못 해석을 하면요,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아, 계획 안 세워도 되는 거구나, 계획 세워봤자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저 목사한테 기도를 자꾸 하청을 줘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줘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정말 자신이 너무너무 지금 막 빠듯하고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이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매달려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 저한테 그냥 와가지고 기도 하청 떡 주고는 자신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줄을 놔버렸어요. 물론 제가 그런 기도는 합니다만 마음 한편으로 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반드시 간증거리 되게 하시는 좋으신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꾸 하청만 주지 말고. 우리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자꾸 내 인생 계획을 하청을 줘요, 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무대책입니다, 무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결코 신앙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신앙을 오해한 것이라든지, 또 하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잠언이 보여주는 요즘 말로 지혜의 끝판왕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자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 없이는 성취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의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종이 나쁜 놈입니다. 주인이 그걸 알게 됐어요. 너 이제부터 해고야,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종이 막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뭐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주인 모르게. 그리고는 그 채무용지 여기에다가 그냥 다 반타작을 하는 거예요. 다 그 빚진 것을 50% 깎아주고 30% 깎아주고. 아니, 자기가 뭔데 주인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자기 쫓겨나면 길거리에 나앉거든요. 그때에 빚을
절반 정도 탕감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은인으로 여겨서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우리가 음식 대접할게요, 우리 은인입니다 하면서 돌봐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노발대발 해야 하는데 의외예요. 주인이 기가 막혀서 실소를 금하지 못하면서도 말하기를, 야, 그놈 참 자구책 잘 짜놨네. 주인이 감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종은 나쁜 놈은 맞지만 나름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1953년도에 미국의 예일대학교가 졸업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달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 3%의 학생만이 그렇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1973년도에 그 20년 전에 졸업한 학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와 계획을 가졌던 그 3%가 나머지 97%보다요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재정적으로도 그래요. 그 3% 사람들의 재산이 나머지 97%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계획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많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15장 22절에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20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상황 따라 살지 말고 기도 가운데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의견을 구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세밀하게. 그리고 거기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성취에 한 걸음 훌쩍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옛 독일인 이 프러시아 제국 때의 일입니다. 프레드릭 대왕이 시골길을 행차를 합니다. 왕의 행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경의를 표해야 하는데 유독 노인 한 분만이 무관심합니다. 이 왕이요, 궁금했어요. 노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노인장은 누구시오?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는 왕이요.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해요.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프레드릭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라 살림은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하더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왕이 맞장구를 쳐요. 노인장도 나와 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군요. 여러분, 인생 계획 세우고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뜁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변수가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걸림돌이 내 인생길을 막아섭니다. 문제가 내 삶의 앞길을 딱 담벼락처럼 그렇게 막아섭니다. 우리가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도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시안적입니다.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외에도요, 잠언 여러 곳에서 비슷한 말씀들을 해요. 예를 들어 5장 21절에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16장 9절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그냥 뭐 그래요? 그냥 30cm 밑에 이 가슴으로는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나 함께 기도를 했던 한 성도님이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웬일입니까? 뇌종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스케줄을 잡고 긴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몸은 점점 회복되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상적이던 삶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이 문제가 확 짓눌러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지나간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들었는데도 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 다해 공부했고 자기 분야를 열심히 매진을 했고 그래서 개발자가 돼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말을 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설교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아니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았고 공부했고 매진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데요, 뜻하지 않은 질병이 온통 삶을 뒤흔듭니다. 계획이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뭐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넓은 사랑 어찌 이루 마려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인간에게 번성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만은 침범치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선악과죠.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유혹을 시험을 해옵니다. 뭘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겁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해졌나요? 잘 됐나요? 아니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에서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물에서 살아야 살 것 같습니다.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고통뿐입니다.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야 행복하고 살 것 같고 잘 사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잘 살게 되는지. 그래가지고는 온갖 고생 다 하다가 결국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박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박대를 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취자의 삶을 향해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 부분이 성취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라.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항상 최선인가?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심쩍은 일에 손을 댑니다.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러나 손해볼까 두려워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틀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괜찮은 줄 알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기준과 이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죠. 현실과 신앙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애써서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마음을, 우리의 속을 손금 보듯이 워낙에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를 좀 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여러분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일이 생겨도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의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기준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기라, 맡기라.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한번 더요. 맡기라,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깝고 속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뛰어넘어야 해요. 염려, 걱정 극복해야 합니다. 유명한 작가인 데일 카네기가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를 만났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와, 이 제국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니 얼마나 고민이 많고 걱정 염려가 많을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겠지, 표정이 말이 아니겠지, 시커멓겠지. 놀랐다는 겁니다. 너무 밝고 편안해 보였어요. 물었대요. 포드 씨,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걱정과 근심 염려 없으신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맡아주시니 결국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약에 대해서 문외한인 우리가요, 막 약을 써버리면요, 건강하겠다고 먹은 그 약들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속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아주 위급한 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에 정통한 의사 선생님이 이 약 저 약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설령 그거 우리가 먹다가 막 그냥 마음대로 먹다가 죽을 뻔했던 것들인데 그것들도 잘 조합을 이뤄가지고 처방전을 내리면 여러분, 망가진 몸도 회복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말씀대로 하기가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때로는 손해 좀 봅니다. 그래도 그분께 맡겨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반드시 그분은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사야 14장 2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셨습니다.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등 떠밀려서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고통과 죄로 인하여 영원전부터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 피할 수 없냐고. 너무너무 부르짖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고초가 심하셨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거기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와 죄악과 심판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요
역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취자로 살기를 너나 할 것 없이 간절히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많은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면서 최선다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늘 미완성 하다가 풀어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